sun. And from that day, I started taking my own route. I learned to read when I was two, and I believed it all was true. Too young to fill my mind with questions and doubt. I made my first friend when I was three. By four, he moved away so very far from me. At five, I wondered why people live and people die. 뭔가 드라마 속 세계에 온 것 같아. 야, 이게 풍경이 다 보이네. 이제 그네를 다 타고 완전 본격적인 꽃 구경을 하러 갈 겁니다. 여기에는 황화 코스모스랑 이렇게 뒤에 보이시죠? 이거랑 핑크뮬리가 있어요. 핑크뮬리 보여드릴게요. 짜잔! 이렇게 예뻐! 이렇게 예쁜 거야. 이 액자 보이시나요? 그냥 예쁘게 나와요? 또 요즘 굉장히 핫하다는 도라르방이 있는 곳이 있거든요. 그 도라르방과 함께 찍으러 갈 겁니다. 사진 찍기 너무 좋겠다, 그쵸? 굉장히 힙한 친구들이네? 슈슉슈슉슈슉. 우와, 여기 이렇게 83 타워가 보이네? 누가 꽂으게? 세영 씨 빼고 다 꽂힌대요. 너무 마음에 드네? 여러분들도 여기서 다 인생샷 건져가세요. 아시죠? 아, 제가 이번에는 어디를 맡게요? 바로 스파크입니다. 예! 스파크예요, 여러분.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어른들까지 굉장히 놀기 좋게 되어 있는 공간이라서 여러분들이 추석 때 다 온 가족이서 올 만한 곳이라고 한다면 단연 이곳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멋지를 빼야 된대요. 이거 너무 무서운데요? 너무 무서운데? 와, 이거 진짜 장난 아니에요? 여러분! 아, 재밌네요. 근데 진짜 무섭네요. 무서웠나요? 내려갈 때 너무. 심장 큰 떨어지네. 만들어야 돼요? 네? 벗겨야 돼요? 그러니까요? 조심하세요, 조심하세요. 어머! 진짜 멋있잖아요. 집에 가고 싶다.
아, 예의 바르네. 관람차 보이시나요? 이런 식으로 건너편이 다 훤히 보여요. 바깥도 이렇게 다 보입니다. 그래서 애인이랑 오시기에도 가족분들이랑 오시기에도 정말 최적의 장소라고 생각합니다. 오랜만에 대구에 오시는 분들은 대구 시내의 모습이 얼마나 변했는지를 한번 관람차를 타면서 경험해 볼 수도 있겠죠? 사진 찍기도 굉장히 좋다는 거. 정말 대구 시내가 한눈에 싹 다 보여요. 네, 이렇게 추석에 대구에서 놀러 갈 만한 장소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. 어떻게 다들 재밌게 보셨나요? 엄청 재밌을 것 같죠? 그럼 여러분들 가족들이나 연인분이나 친구들끼리 추석에 만나서 다들 행복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보름달 같은 풍족한 한가위 되세요. 건강 조심하시고 안녕!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.